어제 발표된 문체부 감사에서 의성 컬링장을 독점해온 경북컬링협회 김경도 회장 일가의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의성군은 앞으로 컬링장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얼음관리인 아이스메이커 3명을 조만간 직접 고용하고 그동안 출입이 막혔던 일반인에게도 컬링장을 개방해 누구나 컬링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2020년 경북체육회와 계약이 만료되는 팀킴을 비롯해 실업팀과 유소년팀 육성에도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는 등 이른바 의성 컬링 정상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